그런데 이 독해에 크게 두 종류의 독해가 있습니다. 바로 내신형 독해와 수능형 독해가 그것입니다. 교과서와 수업을 중요시하는 것과 내신형 독해는 다른 거예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까지 통하는 초등 국어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수시와 정시인데요. 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고등 3년간의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가는 방법입니다. 반면 정시는 우리 학부모님도 경험했던 수능 통해서 대학 가는 방법인데요. 수능은 단순 암기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대입 학력고사를 대신해서 1994년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수능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교육 기회가 풍부한 지역에 좀 유리하다 이런 비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한 전국의 재능 있는 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수시가 생기고 이것이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요, 수능은 점수가 명확해서 입시 부정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반면 이 수시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로 인해서 당락의 이유가 좀 명확하지 않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또 이를 이용한 그런 입시 부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는 또 정시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수능 과목 중에서도 특히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과목이 있는데요. 바로 국어죠. 수능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또 수능 영어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 난이도와 중요도가 일부 떨어졌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의약치한에게 필수적이었던 미적분을 이제 선택하지 않고도 주요 대학과 주요 학과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킬러 문항 역시 사라지고 있는 추세고요. 영어의 경우에는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정 기준 이상만 만족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과도한 선행,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서 수학과 영어에서 변별력을 낮추는 작업이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요. 사실 입시에서 변별력은 필수입니다. 변별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니까요. 그러면 수학과 영어에서 변별력을 줄였으니까 다른 과목에서 변별력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남은 과목이 뭔가요? 네, 바로 국어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에는 불수능이라는 말과 함께 불국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함께요, 수학 영어에는 신경을 써줘도 뭐 국어는 아이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던 학부모님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등 때부터 국어를 확실히 잡고 가려는 이런 흐름이 최근에 생겼는데요. 문해력 열풍과 함께 맞물려 이런 영향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도대체 국어는 어떻게 공부시켜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 국어의 올바른 공부법인데 이것이 그냥 초등 국어가 아니라 수능까지 통할 수 있도록 수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국어 공부법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국어가 다른 과목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모든 교과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지식교과와 기능교과입니다. 지식교과란 머리로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한 교과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지식교과로는 사회와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교과인 사회과학에서는 지식을 많이, 많이 외우고 기억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경제가 무엇이냐, 또 시장경제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또 국내 총생산 GDP가 뭐고, 그러면 무엇이 GDP에 포함이 되고, 또 무엇은 GDP에 포함이 안 되는지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면에 기능교과란 어떤 행위를 한다라는 것, 그걸 할수 있는 것이 중요한 교과입니다. 대표적인 기능교과에는 국어와 영어가 있죠. 기능교과인 국어와 영어에서는요, 특정 지식을 머리로 외우고 있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특정 지식을 외우고 있는 것이 외우고 있지 못한 것보다 도움이 되겠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외우든 외우지 않든 실제로 필요한 그 목표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국어라는 과목에서 최종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 또 달리 말해서 국어 수능에서 측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너 국어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국어에서 이 행위를, 이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걸 수능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독해입니다. 국어 과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요,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예요. 그런데 이 독해에 크게 두 종류의 독해가 있습니다. 바로 내신형 독해와 수능형 독해가 그것입니다. 우선 내신형 독해는 초, 중, 고등학교 국어 시험에서 사용되는 기능인데요. 바로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고 선생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시험에서 해당 지문에 해당 질문이 딱 나오면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 설명,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 딱 기억했다가 이 지문에 이 질문, 그러면 답이 이거네 라는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국어 교과서에 A라는 지문이 나오고 또 이에 대해서 B라는 해설이 있겠죠. 그럼 요거를 딱 외웠다가 A 지문에는 B다 이렇게 선택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독해를 한 게 아니에요. 암기를 해둔 거죠. 수능형 독해는 말 그대로 수능에서 사용해야 될 그런 독해 기능인데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지문을 읽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뭐 물론 EBS 연계 문제가 출제되고요. 학생들이 기존에 주요한 질문들을 좀 많이 읽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지문이 뭐 완전히 다 새로운 경우는 또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처음 보는 지문도 있고요. 또 최소한 문제만큼은 수업에서 문제집에서 풀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인 거죠. 내신형 독해라는 게 실제로는 본인의 독해 실력이 아니라 독해 결과를 기억해뒀다가 그걸 그대로 고르는 거라면요. 수능형 독해는 실제로 완전히 자신의 독해 실력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진정한 독해는 수능형 독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능 교과인 국어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건 역시 바로 수능형 독해입니다. 그래서 수능형 독해, 그러니까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기형, 내신형 독해가 너무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초, 중, 등 국어시험은 거의 완전히 내신형 독해거든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작품의 의미는 뭐고 여기서 주인공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시험에서 고르는 겁니다. 또 교과서에 적힌 문학작품에 대한 해설들 있죠? 이거 다 알아두고 기억해두었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런 내신형 독해는 독해도 아닌 거죠. 그냥 암기인데 왜 이렇게 초, 중, 학교에서는 계속 하느냐? 이건 내신형 독해, 암기형 독해가 중요하거나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배운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서요. 배운 거라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수능처럼 완전히 새로운 지문,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지문과 완전히 새로운 문제 내려면 출제진을 완전히 따로 꾸려서 출제 따로 하고 또 보완하고 마지막 인쇄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학교 단위에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과서 지문을 그대로 사용하고요. 교과서나 문제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 그냥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국어의 내신은 수능형을 좀 지향하지만 역시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고요. 그렇다면 이 내신형 독해, 지문에 대한 기억을 잘 해두었다가 답을 한 것이 새로운 지문을 읽고 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우선 내신형 독해를 잘하는 아이들이 수능형 독해도 잘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신형 독해가 수능형 독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암기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내신형 독해를 잘하고 또 공부 잘하니까 당연히 수능형 독해도 잘하는 그런 관련성이 높은 것뿐이죠. 그럼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내신형 독해를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수능형 독해에 도움이 될까요? 이것은 단호하게 NO입니다. 열심히 지문을 읽고 그 해설을 외우는 내신형으로 독해를 공부하는 아이는요, 절대로 수능형 독해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신형 독해와 수능형 독해를 할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작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완전히 정반대로 작용해요. 내신형 독해는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없어요. 내신형 독해를 할 때는 글의 의미를 이해하고 추론적 사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 불필요하고 심지어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교과서 집필진이 한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하신 말씀을 적어놨다가 그걸 찾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뇌 속에서 기억한 정보를 꺼내는 과정인 거죠. 반면 수능형 독해는요,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마주하는 지문과 그런 문제를 대상으로, 아, 이 지문과 이 문제가 무엇을 뜻할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에 없으니까 이걸 보고 찾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문과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표준적인 해설과 정답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어를 내신형 독해 스타일로 공부한 아이는요, 수능에서 절대로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수업에서 듣지 않은 내용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수능 전까지는 내신형 독해 스타일로 국어 수업 열심히 듣고 국어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딱 기억했다가 내신에서 딱딱 꼽는 그런 공부를 하다가 수능 때다 돼서 수능형 독해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두뇌는 선풍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 고정 누르면 갑자기 회전했다가 고정됐다가 이런 게 아닌 거죠. 수능 전까지 스스로 생각하는 독해를 안 해본 아이가 갑자기 수능 당일날 그런 수능형 독해가 될 리가 없죠. 게다가 내신형 독해를 지속해온 아이는요, 그동안 국어뿐 아니라 다른 모든 교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학습의 질이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업은 늘 새로운 내용을 접하고 이를 익히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내신형 독해, 내신형으로 공부를 지속하면 이 과정에서 늘 수동적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서 아는 내용이 많지 않고 대부분 내용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고장난 라디오처럼 선생님 말씀을 저장했다가 그냥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국어는 물론이고요, 초중고 동안 모든 교과의 공부를 위해서도 수능형 독해, 암기하지 않고 그글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초등 때부터 이 수능형 독해, 새로운 지문을 읽고 새롭게 이해하는 이 경험들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수능형 독해는 어떻게 익히고 어떻게 그 실력을 늘려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수능형 독해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수능형 독해의 본질은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의 머리로 스스로 생각하는 데 있어요. 교과서 집필진이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반복 재생하는 게 아니고 글을 읽고 내 힘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글을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글을 천천히 읽는 것이 중요해요. 생각은 언제나 빈 공간에서 생깁니다. 눈, 코, 뜰새 없이 막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을 못 하죠. 그냥 익숙해진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관습에 따라서, 그리고 습관에 따라서 늘 하던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문을 읽을 때 하루의 분량을 몇 페이지로 정해놓고 읽게 된다면 아이들은 자꾸 더 빨리 읽으려고 하기 쉽습니다. 빠르게 읽다 보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공간이 사라지고요. 아이들의 생각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은커녕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기준으로 뭐 독해하거나 독서하기보다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가 조금 더 천천히 읽으면서 글을 의미하고 사색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요. 또 지문을 읽고 대화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화는 사고를 자극하는 중요한 도구거든요.
누군가 우리에게 말을 걸면 우리는 그 말에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반응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아이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글의 의미를 파악하고 숨겨진 행간의 의미를 묻는 그런 질문을 하다 보면 아이가 조금 더 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깊은 독서, 깊은 독해, 수능형 독해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부모가 대화를 늘 해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 스스로 글을 계속 읽으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혼자서 책을 읽으면서 누구와 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저자입니다. 책은 사람이 썼잖아요. 그 언어가 말이 아니라 글일 뿐이지 분명 사람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작가랑 마주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화하며 읽으면 좋습니다. 제 책을 읽은 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던데 그러면 책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아, 이 글 쓴 사람이 앞에 있구나, 들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대화를 함께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가가 어떤 주장을 하면 자기가 동의하면 아 맞아, 그 근거로 또 이런 게 있어 라고 작가의 그런 말에 또 보태는 말도 해보고요. 또 동의할 수 없다면 아 이건 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처럼 말을 해 나가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바로 앞에 작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읽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이 책을 읽게 되거든요. 아이와 함께 책 혹은 지문을 함께 읽으면서 이걸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능형 독해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만의 생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처음 본 지문에 낯선 질문,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나만의 생각, 개똥 철학에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수능은 무작정 남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고 이해하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은 하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합리적 근거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국어 교과서와 국어 수업의 답이 있어요. 국어 교과서와 국어 수업에서 우리는 합리적 근거의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국어 교과서는 국가에서 공인된 책이고 선생님은 국가에서 공인된 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와 국어 수업에서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충실히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게 내신형 독해는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내신형 독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내신형 독해가 아니에요. 교과서와 수업을 중요시하는 것과 내신형 독해는 다른 거예요. 공부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교과서와 수업을 공부할 때는 내신형 독해를 하듯이 거기에서 나온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외우고 반복 재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그 안에서 왜 그렇게 생각되고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품이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럴 때 아, 이 작품은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구나 라고 공부한다면 이건 내신형 독해, 암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작품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한데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왜 인간의 다양성을 강조한다고 봤을까? 그 관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교과서나 선생님이 어떤 작품을 설명할 때 그 작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나만의 관점과 사고와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신형 독해가 한 작품 한 작품의 특성과 의미를 그대로 기억해뒀다가 재생한다면 제가 말하는 교과서와 수업을 중요시하라는 것은 왜 그렇게 이해되는가 그 논리구조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구조를 따지는 공부가 초, 중, 고 12년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매번 작품을 만날 때마다 이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 또 뭐 인물의 상징, 또 설명에 따라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사실 이런 것들 외우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점에서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교과서와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걸까? 왜 이 인물은 그런 상징을 가지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왜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그 사고의 흐름을 분석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품의 특성과 해석을 외우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 그리고 그 사고의 과정을 파악하면요. 새로운 글을 읽을 때 그 사고의 과정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고의 과정은 작품을 가리지 않고 어떤 작품이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수능형 독해인 거예요. 작품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분석하는 그 관점과 사고 방식을 훈련해서 다른 지문에 적용하는 거예요. 독해 문제집을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문제 풀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그것이 답이 되어 가는지 그 사고의 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내신형 독해랑 수능형 독해는 완전히 반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이 내신형 독해를 선호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지문을 만났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를 위해서 세 가지 꼭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천천히 읽는 거. 두 번째, 책을 읽을 때 작가와 대화하면서 계속 말하면서 읽는 거. 세 번째, 교과서와 수업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리들의 사고의 과정을 분석해서 관점을 배우는 거. 이 세 가지를 한다면 세상 어떤 지문을 만나더라도 우리 아이는 잘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 저 콩나물쌤이 응원합니다.